XSFM입니다. IDWK 어제 말씀드렸듯 그것은 알기 싫다의 아시아 이야기는 같은 패턴의 비극이지요. 나름 알아서 잘 지내던 땅에 나타난 철과 화약, 그리고 외세의 침입. 그 외세의 필요에 의한 교육과 통치를 받은 이들 사이에서 반드시 벌어지는 내부 분열. 그로 인해 겪는 영원한 고통 같은 복사기에서 튀어나온 듯한 판에 박힌 시나리오. 즉 아시아의 비극만입니다. 타이완이 겪는 비극은 오늘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그것은 알기 싫다. 주말이 밝았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의 책임 프로듀서 UMC의 인사드립니다. 포승줄에 꽁꽁 매여있는 유면상 씨가 옆에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말이네요. 주말을 맞아서. 네. 시급한 이야기 하나. 아르헨티나의 뭐 의사단체에서, 아, 지카 바이러스는 원래 이름이 지어진 지 한 10년 됐다. 전 세계를 이 이름이 붙은, 물론 연구되면서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이되는지 어떻게 소멸되는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될 미래의 의제지만 여간에 발견되긴 했다. 그동안도 인류 사이를 돌아다녔다. 다만 최근에 갑자기 보고되기 시작한 소두증을 일으킨 것은 지카 바이러스가 아니라 특정 농약일 수 있다. 오, 그래요? 오. 라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이. 그리고 그들이 지목한 농약은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한 번쯤 언급한 적이 있는 몬산토 출신입니다. 이 몬산토의 살충제죠. 보통 농약이 아니라. 예. 네. 살충제가 소두증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상당한 공포 마케팅이 됩니다. 네. 몬산토에서 만든 물건이 들어간 물건이 닿은 적이 있는, 물건이 생장 과정에서 쓰인 적이 있는 농산물이 쓰이지 않는 나라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법을 제정해서 꾹 틀어막고 있는 나라에도 어떻게 다른 형태로 가공된 식물이나 곡물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잊혀질 이야기이긴 한데 왠지 제가 되게 오래 기억하고 있을까봐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참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것은 알기 싫다의 대한미국 시리즈를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사드 정도를 사주는 호구짓을 대한민국이 뭐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정확히는 66년쯤 했다고 여겨집니다.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당장 있을 겁나는 건 오히려 몬산토의 살충제 쪽에 좀 더 가깝더라고요. 그래도 경제력이 강화되니까 네. 큰 걸 지르지 않아요? 사드 사면 과거에는 무슨 재래식 무기 지르다가 어우 완전 쇠빙이잖아요 지금. 야, 해피 포인트 한 1조 주겠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험 중인 걸 지금 사오는 거 아니에요? 네. 잘 살게 되어도 계속 호구짓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여기저기 뉴스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쇼에서는 매우 잘 살고 있는데 아직도 국가가 아닌 국민들은 나라라고 일단 생각하는, 거기 사는 사람들은 나라라고 일단 생각하는 나라의 이야기. 오늘까지의 타이완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할 겁니다. 광고를 듣고 하세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용산의 명소 컴스테이션. 평소보다 말투가 되게 착해져 있는 거 알아? 예, 모범생 같아요. 에브리온 TV. 아, 광고 읽을 때? 어. 오, 그래. 각이 잡혔어요, 약간. 꽤 그래. 아니, 저번 방송에서 좀 신경질적이라고. 나한테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지? 진짜요? 아, 그 덕질이니. 아, 홍성갑이가? 왜 덕질이한테 화내냐고. 아, 네. 덕질이한테 왜 화내냐고. 그러면 안 되셨나요? 막 이렇게 내가 이랬다 이거지. 아, 맞다. 그것 때문에 원래... 오늘 좀 나 되게 착해? 응, 착해서 그래. 또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그게 문제야. 나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이 납치된 이유가 그거예요. 원래 이 자리에 있으면 좌에 있는 사람은 우루가라고 욕하고. 아, 네. 우에 있는 사람은 좌에 있다고 욕하고. 예. 아, 욕 많이 먹는 자리거든요. 예. 우리가 얘기했죠. 그것은 알기 싫다의 3번 포지션. 뭘 해도 욕 먹는다. 본의 아니게 고생하고 있어요. 광고 읽는 거 하나를. 팟빵 댓글을 왜 봐요? 아무렇게나 읽으세요. 아니, 광고 읽는 거 말고. 이건 편집인데. 광고 읽는 거 말고 지금. 아까 녹음한 방송 자체가 또 말투가 막 너무 착해서 또 이상하다. 아니야, 그러진 않았어. 아, 그건 아니야? 아, 그 얘기는 아니야? 광고 읽을 때 문제야. 그걸 뭘 편집하라 그래. 내버린다? 그것은 하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용산의 명소 컴스테이션. 그러니까 이런 말투를 하는 응팔의 캐릭터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죠?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당신의 아이를 위한 아름다운 진심 스튜디오 숲. 퓨어 체크. 오리지널 비어 앤 허브스 코스메틱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시 할까?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눈치보게해서. 아, 난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고. 그 이대리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거 지금 100번 걸어온 거 있어요, 이미. 근데도 긴장해가지고 시비 거는 것처럼 됐잖아. XSFM입니다. 이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어?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짐. 스튜디오 숲 도곡점의 포토그래퍼 김미옥입니다. 스튜디오 숲에는 유페미아 알렌의 왈츠처럼 예쁜 당신의 아이, 그 따스한 숨결과 작은 손짓 하나에 감동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3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스튜디오 숲.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먹고 살 땐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광고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같은 자리에 쭉 있으니까 아무 때나 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애는 금방 큽니다. 부디 얼른 가서 찍으시고. 대하 4극 오늘까지의 하이완 제2화 처음이자 마지막 독립. 사람들이 대만섬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읽는 것을 지양하자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일단 말은 통하니까 저희들은 혼용 정도는 하겠습니다. 예, 중국과 관련된 시사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되게 불쌍해요. 옛날에 그렇게 부르던 걸 지금 그렇게 못 부르게 만들잖아요, 많이. 예, 타이완섬이라고 불러도 좋고 대만섬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그동안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본격적인 명나라와 청나라와의 관계, 그러면서 생기게 된 역사, 그러면서 바뀌게 된 그 땅의 주인, 그 땅의 얼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현대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 이렇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건국 선언을 1910년, 11년 이쯤에 했는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네가 국가가 된 적이 딱 한 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나라의 법으로 다 보았을 때도 여기를 국가로 부르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적이 딱 한 번 있다고 기록에 나오는군요. 그리고 그 기록상 그게 1911년, 12년이라면 공화국이 된 걸로 하면 아시아에서 필리핀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아무리 봐도요. 그때는 미국의 식민지인데 그냥 공화국 선포만 해놓은 상태, 필리핀의 역사를 보면 그런 거였기 때문에 사실상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 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제가 뒤져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은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까지 오는데 이야기를 오늘 얼마나 더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대만 가장 큰 하천 환타님이 다시 한번 나와주실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해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고마워요. 유명상 씨 불쌍해요. 네. 아, 예. 해달라면 다 해줘요. 아, 그래요? 처음이자 마지막 독립. 19세기로 가죠. 네. 네. 세상은 이때 되게 빨리 움직이죠. 원래부터 청나라의 직접 지배력 자체가 약했던 타이완섬은 아편 전쟁에서 중국이 대패하고 홍콩이 하량되던 한 1840년대쯤 가면은 통치력이 아예 닿지 않는. 예, 완전 이제 무주공산에 가깝게 됩니다. 네.
이때 뭔 사건이 하나 나는데요. 1871년, 아니 뭐 연도는 뭐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러고 나서 몇 년 더 지나서 오키나와 본섬에서 오키나와 편을 들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네. 이제 듣던 이름이 나옵니다. 야에야마와 미야코 열도로 가던 곡물납부 선박이 좌초가 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야코랑 야에야마에서 세견선이 이제 조공선이 오키나와 본섬으로 가서 곡물을 그 끔찍한 인두세로 거둔 곡물을 맞습니다. 나하에 주고 돌아가던 중에 좌초가 돼가지고서 어디로 가냐 타이완 남부로 좌초가 됩니다. 이 일대는 타이완의 선주민 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인정하는 16개 부족 중에 네. 파이완족이라는 사람이 사는 지역이었는데 네. 이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물론 이 원인은 일본 측의 발표에 원인이 있는데 네. 이후 얘기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게 식민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건일 가능성도 좀 있어서 아, 네네, 그 이유를 그렇죠. 말하지 않을게요. 네. 또 그런 거는 믿을 애매한 이유로 네. 예, 69명의 생존자 중 54명의 원주민이 파이완족에 의해서 살해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니라 오키나와 사람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네. 아. 이 해는 청일 수호 조약이 맺어진 해이기도 해서 일본 정부는 바로 청나라에 그러니까 청나라와 일본이 수호 조약을 맺고 그 해에 바로 이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나라 원주민들이 너희가 점유하고 있는 대만섬의 원주민들이 우리나라 사람 오키나와 사람이죠. 오키나와 사람을 죽였어. 항의를 하죠. 그랬더니 청나라 정부는 좀 궁색해지는 거죠. 아까 네. 나왔던 말이 또 나옵니다. 아니, 화 왜? 네. 아니 걔네는 화해 변방의 주민들이야. 우리나라 아니야. 우리 통치권 바깥의 땅이거든? 이라는 게 공식 대답이에요. 네. 공직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걔네들 세금도 못 받았어 우리. 일본은 이 말을 듣고 정말 기뻐서 막 손주 딸을 안고서 팔짝팔짝 뛰었을지도 몰라요. 아싸 전쟁. 네. 내 거다. 가자. 자, 곧 이어서 그러니까 1874년이니까 3년 후 3천 명의 일본군이 나가사키를 출발해가지고 타이완을 정벌하러 갑니다. 네. 그리고 정확히 말해 타이완족 거주지를 점령합니다. 타이완족 향토 사학자들 말에 의하면 이때 대대적인 학살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언제나 그렇지만 공식 사망자 숫자는 타이완족이 30명, 일본군 6명이 죽습니다. 서울시 경찰에서 쓰는 계산기가 네. 여기 학살이라면서요. 3,000명이 가가지고서 30명을 죽이고 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그렇죠. 청나라는 이 당시 컨셉이 있어요. 누가 쳐들어오면은 돈을 줘요. 예, 네, 돈을 주고서 끝내죠. 그래서 그, 배상금을 주고 일본군을 네. 철군시킵니다. 학급마다 이런 불쌍한 아이들이 있죠. 네. 아니, 그러니까 청나라 덩치도 되게 큰데. 엄마가 무슨 일이 있을까봐 격투기를 가르치게 하는 아이가 있고, 아, 무슨 일이 있을까봐 현금을 많이 쥐어주는 아이가 있어요. 절대 만나면은 절대 싸우지 마. 돈 줘. 네. 바로 끄네. 후자. 네. 후자에 가깝습니다. 청나라의 이때 컨셉입니다. 우리 엄마는 왜 아무것도 안 줬죠? 네. 자, 그래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연도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연도를 좀 기억해 주세요. 네. 이 사건, 그러니까 오키나와 사람들이 타이완에 가서 좌초돼서 원주민에게 죽은 사건은 1871년에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1874년에 일본군이 자국민, 여기서 오키나와 사람들이죠. 네. 네. 오키나와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타이완에 쳐들어가요. 시신도 다 썩었을 때쯤에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류쿠 왕국이 제대로 멸망을 해서 일본의 현, 그러니까 즉 오키나와 현이 된 거는 네. 1879년이에요. 즉 자국민이 죽은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사건 발생 8년 후, 타이완 침공 5년 후에 오키나와는 일본의 일부가 됩니다. 네. 그전까지는 류쿠 왕국이었어요. 네. 즉 일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청나라에 항의하거나 법적으로 지랄을 할 근거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의 지갑은 참 쉽게 열린다는 것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돈을 줍니다. 아무튼 타이완은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힘을 키우는 일본에게 첫 번째 스파링 파트너가 됩니다. 네. 오키나와가 아니었어요. 타이완이 먼저 깨집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어. 그리고 일본군이 선택한 것은 타이완 내 한족도 아니에요. 선주민들을 골라서 조준 타격을 하죠.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스파링이라는 의미가 뭔지 알겠네요. 네. 길 가다가 조그만한 일본 무사들이 취미 삼아 NPC를 배워넘기듯이. 그렇죠. 예, 연습해본 수준. 참 공교롭고도 정교하고도 뭔가 사기성이 좀 있는 사건입니다.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만. 네. 아마 똘똘한 사람이 보면 10년 후나 20년 후를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이긴 했겠네요. 이게 원주민 사건이다 보니까 네. 청나라 쪽에 보고도 제대로 안 돼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기록이 잘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일방적인 일본의 기록이에요. 네, 30대 6 이 정도 전사 기록만 네. 잡히고
그 근거 없이 친쪽에서 그렇게 사건을 축소해놨는데 죽은 사람이 있다. 이 정도면은 피 좀 많이 본 상황. 그렇죠. 을 예상할 수 있죠. 일본은 이때 얻은 자신감으로 1879년 진짜로 오키나와 전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듭니다. 네. 패번치현 그리고 이제 류쿠처분이라고 하죠 이 사건은. 네, 패번치현을 하고. 예. 그때도 중앙에 있는 막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수 있겠네요. 야, 우리가 중국에 이 정도의 사기를 쳤는데 류쿠를 하는 수 없이 쳐야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청나라가 오키나와 사람들, 그러니까 류쿠 왕국 사람들을 일본인이라고 일본이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면서 암묵적으로 오키나와가 일본 영임을 인정해준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물론 뭐 대세에 큰 영향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만은 수호조약 이후로 청이 가지고 있던 외교적인 파워는 거의 거세된 상황이라고 그렇죠. 봐야 하니까요. 하여간 청은 그냥 아닥션 모드네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1879년 이제 류쿠 처분, 오키나와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든 사건이 발생하고 14년 후에 이번엔 한반도에서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일본군은 다시 한번 몸을 풀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바로 전봉준의 지휘하에 한반도 삼남지방을 들끓게 했던 갑오농민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네. 뭐 여기는 많이들 아실 테니까 한때 농민군은 조선 정부와 화약을 맺고 삼남지방에 직강소를 만들어서 농민자치를 실시했던 적도 있었죠. 네. 승승장구합니다. 예. 하지만 이 멍청한 한반도의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내부 문제에 외세를 개입시킵니다. 이번에 사드를 좀. 네. 자, 네. 2차 봉기 때 청군을 개입시키고요. 농민군의 맞습니다. 3차 봉기 때 일본군을 개입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만들고 외세를 개입시켰던 분도 결국 나중에 일본군한테 죽죠. 그렇습니다. 네. 농민군은 우금치에서 엄청난 패배를 기록하고 이제 한반도에 눌러앉은 일본군과 청군의 철군 문제가 대두되는데 네. 얘네들이 한반도를 무대로 전쟁을 한번 더 벌입니다. 네. 이게 네. 바로 청일전쟁이죠.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굳이 다르다면 타이완에다가는 군대 보내서 뭐 하기는 좀 귀찮은데 걔네들은 화웨이니까. 우린 가깝잖아요, 그리고. 예. 근데 조선반도는. 좀 더 쓸모있죠. 네. 군사적인 중요성이 많이 다르다. 미래에 자신들의 주메어가 되줄. 아시다시피 청나라는, 이때는 뭐 청나라의 컨셉이죠. 또 패배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아시아의 챔피언임은 최소한 만방에 과시를 하죠. 네. 이 패배의 결과로 1895년 청나라의 리홍장과 일본의 그저께 우리나라의 안모, 네네. 선생님한테 돌아가신 이토 히로부미가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을 맺었어요. 네. 제가 보는 교과서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 안무. 타이완의 저. 왜 근데 안무예요? 그냥요. 아. 네. 네. 타이완의. 너무 강조해서 보수 언론들이. 아. 그죠. 아, 그것 때문에 네. 빡친 인여들 많았죠. 아니, 네. 트잉여들이 그냥 얘기하고 노는 거였는데. 근데 이거는... 트잉여 아니어도 누구라도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의사께서 돌아가신 날. 혹은 뭐 사형이 집행된 날, 혹은 그 의거에 성공하신 날 이런 걸 기념하면 모르겠는데 무슨 1차 공판 기념일 뭐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건 그냥 나 애인 없어 죽겠다 이놈들아 이 소리 아니야. 그렇죠. 예. 시몽새끼 조약은 뭐 국사 시간에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1조만 주로 배우죠. 1조는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청일 전쟁은 한반도의 지배권을 누가 갖느냐를 가지고 청나라와 일본이 싸운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조약상의 내용은 이래요. 청나라는 조선이 완전 무결한 독립자주국가임을 확인하고 독립자주를 침해하는 조선에서 청나라에 대한 조공, 헌상, 전례 등을 영원히 폐지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계기로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죠. 또 이 조약의 여파로.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봤을 때는 이제 조선은 계속 이제 중국의 식민자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독립자주국가임을 확인한다. 이런 문장이 들어가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오늘의 얘기에서 중요한 거는 2조예요. 2조입니다. 네. 청나라는 일본에게 요동반도, 타이완섬, 타이완섬 북부에는 펑후제도 등 부속 여러 섬의 주권 및 그 지방에 있는 성노, 병기 제조소 등 모든 것을 일본 제국에 할양한다. 영원히. 네. 네. 자, 갑자기 타이완이 등장을 하고 이걸 일본이 가진다고 합니다. 전쟁은 청나라랑 일본이 했고 네. 물론 뭐 타이완도 청나라의 일부긴 한데 어찌됐건 이 전리품을 일본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물건에 대한 계약서는 지금 처음 나옵니다. 이때. 그렇죠. 예예예. 그러니까 예. 불과 십수년 전에 중국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타이완 섬이라고 했고, 근데 이 섬이 이제 일본이 그냥 가져가게 되는 거고 타이완 사람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죠 완전히. 싸움은 조선에서 했는데
최소한 네. 조선은 망하는 과정에서 내가 뜯어먹히는 줄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숨이 붙어 있는 채로 뜯어먹혔죠. 네. 되게 잔인하게. 네. 근데 여기는 자기가 뜯어먹힌지도 모르고 갑자기 내 나라의 소유권이 내 나라가 내 국적이 일본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내가 중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조선에서 한 라운드 붙었는데. 사실 뭐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테고 타이완에서 나고 산 사람들은 그냥 여기 사람이죠 그냥. 네, 예, 국적이 예,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근데 일본이 된 거죠. 네. 여간에 조선에서 난 싸움으로 타이완이 아주 넘어갑니다. 네. 일본군이 이제 나가사키에서 가서 타이완을 점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점령하기 전에 해프닝에 가까운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뭐 자기네들한테는 계륵 같은 존재이긴 했지만 타이완이 어찌됐건 내 재산 목록에는 있는 애들이었는데 네. 이걸 빼앗기니까 억울한 거죠. 그리고 요동반도 같은 경우는 정치적 중요성 때문에 이때 이제 서구 열강이 삼국 간섭이란 걸 해가지고서 시몬세키 조약에서 요동반도를 일본이 가져가는 내용을 무효화시켜요. 맞습니다. 자, 청나라는 당시 타이완 순모, 그러니까 복건성, 푸젠성 안에 있는 순모가 타이완을 지배하는 최고 벼슬이었는데 네. 순모를 쏘사깁니다. 네. 이왕 일이 된 거 독립 한번 해볼래? 옛날 말입니다. 네. 쏘사긴다. 옆구리를 찌르는. 그렇죠. 네. 유혹합니다. 네. 네가 먼저 옆구리 꾹 찔렀니? 뭐 이런. 네네. 그 뭐예요? 그 하여간 독립해볼래? 네. 그리고 나라 하나가 정말 급조가 돼요. 참고로 이때만 타이완 사람들은 시몬세키 조약이 뭔지도 몰랐어요. 야. 왜냐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시몬세키에서 맺은 다음에 얘기 네. 안 해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청나라가 뭐 물러간대요, 자기네가. 그들이 야, 니네 독립해, 뭐 우우 막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나잖아요, 그러면은.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게 1895년 4월 17일인데요. 타이완이 독립을 선언한 게 같은 해 5월 23일이에요. 그러니까 40일 만에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달 10일이네요, 딱. 네. 네. 나라 이름은 타이완 민주국. 민주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할 때 그 민주국이었고요. 네. 실제로 대통령제로 운영이 되는 독립선언을 23일 날 하고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후 40일 후에 독립선언을 하고 이틀 있다가 독립선언식을 합니다. 그리고 타이완 순무였던 당경송이 총통,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급이죠. 총통에 취임을 해요. 네. 서구식 공화정을 실시했죠. 여기서 이상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거죠. 이렇게 빨리 하려면 오랫동안 독립을 준비하고 있던 세력이 있거나 갑자기 누군가에 불발하게 떨어졌거나 야, 이 자식들아 빨리 독립하라 말이야. 그러니까 독립을 안 하면 안 되는 무슨 사정이 있다. 저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야, 민주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나라 이름을 지은 다음에 아무나 들어가서 뭐 총통해. 그러니까 이때도 시몬세키 조약이 일반 민중들은 몰랐지만 지식인들은 알긴 했었나 봐요. 그래서 청나라가 소사인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은 또 한 1,000명 정도의 그 의병을 조직한 아저씨가 가서 이 타이완 순무에게 협박을 하죠. 네. 야, 봉기할 거야. 너 오빠 네가 지금 순무니까 네가 앞장을 서야 돼라고 해가지고서 당경송은 울면서 총통에 취임을 합니다. 이겁니다. 의군이 와서 야, 우리가 군대는 조직해놨는데 또 우리의 얼굴이 돼주시오. 네. 오성이 필요하거든. 가서 이것만 입고 있어. 은퇴한 사람 막 불러오고.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네. 당시 타이완 최고의 거부는 국회의장에 강제 선출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국회의장에 선출된 분은 100만 냥의 돈을 토해내고 중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국회의장이 뽑히자마자 건국 일주일 만에 도주를 하고요. 네네. 그리고 총통으로 뽑힌 당경송도 이 5월 29일 설과 6월 2일 설이 있는데 네. 다시 국회의장이 주신 이 돈을 들고 중국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건국을 하고 독립선언도 했는데 국회의장과 총통이 없는 나라가 된 거고 승자는 총통이죠. 그 의병 집단만 남아있는 네. 현금도 챙깁니다. 나라가 되죠. 6월 11일 독립선언식이 5월 25일이었으니까 네. 일본군은 바로 들어왔고 현재 타이페이를 점령합니다. 20일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네. 또 이제 타이완 사람들이 이를 가는 이완용급의 친일파가 있는데 이 오빠가 타이페이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성문을 열어줘요. 아, 그렇습니다. 물론 뭐 잠시 후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 현재 타이완이 보는 일본에 대한 시각은 현재 한국이 보는 일본과는 사뭇 다른데요.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뜨아하죠. 네, 좀 깜짝 놀랄 정도로 다른데요. 예, 그건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요. 이따가 얘기할 테니까. 그러니까 참 웃기죠. 이런 사람들은 꽤 많은 것 같아요. 역사를 뒤져보면. 지도자만 있어주면 열심히 싸울 사람들은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가 될 사람도 그걸 아는 거예요. 야, 얘네들 만약에 내가 싸우겠다고 의지를 밝히면 되게 열심히 싸우겠구나. 좆됐다. 가자. 근데 지도자들은 번터로. 대부분 싸우다가 항복해도 지도자급은 또 목 안 자르잖아요. 어지간해서는. 뭐 그건 그런데 네, 밑에서 네. 죽는 거지. 귀찮을 수도 있고. 예, 저를 거기 대입해보면 귀찮았을 것 같아요. 아유, 예. 예.
정말 물 한 잔 마실 시간 짧은 시간 동안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가 네. 예, 성문을 열어주는 형식으로 끝납니다. 아니, 이쯤 됐으면은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지 있던 사람과 의지가 없는 거죠. 의지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갈리죠. 총통은 의지가 없었던 거고 그렇죠. 그렇죠. 밑에는 막 의지로 들끓었고 네. 결국 현금을 챙기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막 어떤 뭐 의병하는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심정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판타님 말씀하셨잖아요. 시범을 새끼 조약에 대해서 어떤 식자들은 알고 있었다. 그러면 아 지금이 사기칠 때다. 그놈들이 나쁜 놈이야. 지금 개국해서 뭔가 수비를 해보든가 얼른 해먹어야지. 네, 얼른 해잡숫자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쪽에서는 아무도 호응 안 해줬다. 에이 청빈하게 하자. 우리는 현금만 좀 주면 홍콩으로 가 있을게. 이런 식의. 마카오로. 예.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성남시 중원구에서 더 잘 들린다는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XSFM입니다. 낭만의 도시 프라하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닭가슴살의 비린내와 퍽퍽함이 공포스러웠다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늘 같은 배경에 아이와 엄마만 바뀌면서 사진을 찍는 스튜디오들과는 다릅니다. 1877-9856 스튜디오 숲 숲스튜디오.com 안녕하세요. 직업이 운전인지 컴퓨터인지 가끔 헷갈리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악성 코드 크립토라커에 의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크립토라커는 사용자의 파일에 접근하여 못쓰게 만든 뒤 무려 대놓고 현금을 요구하는 몹쓸 코드입니다. 현재 시중의 바이러스 백신들이 이를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요즘 저는 이 문제로 전화를 받고 고객을 만나느라 거짓말을 보태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대기업 관공서 가릴 것 없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일단 걸리고 나면 기술자들도 이것을 복구하긴 어렵습니다. 부디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잊지 마시고 실시간 동영상 사이트에 접근하실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 주십시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 락커는 컴스테이션도 못 막습니다. 타이베이는 쉽게 점령이 됐는데 막상 일본군의 타이완 전체 점령은 약 5개월 정도가 걸려요. 네.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타이완 남부에서 봉기가 시작이 됐고요. 예측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타이완 북부와 남부는 좀 달라요. 기질이. 지지 정당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종주국이라고 했던 청나라는 자기들을 버렸고 갑자기 영문도 모르는 새 독립한다고 우우 하더니 갑자기 일본 애들이 쳐들어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 청나라가 우리를 팔았대. 이러면 이제 뭐 청나라에 충성을 하자는 것보다는 우리의 살 길이 급한 거죠. 모두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화하를 지배했던 대부분의 왕조가 민족과 무관하게 화하에 편입된 사람들에게 실시하는 이 식민 정책이 되게 스윗했기 때문에 예, 그 일단 편입되고 나면은 부심쩍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버리기 싫을 만큼 정이 많이 들었을 수도 있고 하여간 싸우고 싶어하는 민중은 많았다. 네. 어차피 뭐 압도적인 화력의 차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전투가 5개월을 끌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이때 말라리아철에 일본군이 상륙을 해가지고서 풍토병에 시달렸고 그다음에 이제 산악지형에서 벌인 몇몇 게릴라전이 어차피 지형 지물은 이제 그 사람들로서 잘할 테니까 성과를 좀 거뒀기 때문이죠. 네. 동쪽 절반은 산. 그렇죠. 하지만 10월 21일 타이완 민주국은 이제 붕괴가 됐고 11월 18일 일본군은 타이완 섬 평정 선언을 합니다. 네. 6개월짜리 독립국이 이렇게 자, 마감됩니다. 네. 타이완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현재까지 인 독립국이죠. 그렇답니다. 자, 이렇게 타이완은 네덜란드 정치 집안 청나라를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주인을 맞이합니다. 5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다 그래요. 고고학적으로는. 네, 이 섬의 사람들이 5만 년 동안 살면서 독립국가를 가져본 게 단 5개월인 거죠. 그러네요. 엄밀히 따지면. 일본군은 이 타이완 점령에서 164명이 사망했고요. 타이완에서는 14,000명이 죽습니다. 이거 뭐 어마어마한 와. 교환비죠. 학살이죠. 슬픈 단어입니다만 교환비라는 말 전쟁사에서 정말 많이 쓰죠. 네. 예.
극도의 득을 봅니다. 우리가 뭐 이제 베트남 이야기할 때 정반대 이야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미얀마 이야기할 때 재팬이제 타이완. 자 이제 재팬이스 타이완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후에도 이제 몇 번 언급이 될 텐데 일본은 이 타이완 지배에 상당한 공을 들입니다. 어찌 됐건 그들에게는 첫 번째 식민지예요. 이런 거죠. 내가 산 첫 번째 인형이니까 얘는 이쁘게 머리도 빗겨주고 옷도 빨아입혀야지. 아니 첫차 사면은 잘 못 네. 팔잖아요. 그렇죠. 뭐 그걸 키우면 막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 네. 그러니까 되게 슬픈 얘기인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제국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타이완이 나에게 지기 전까지 제국주의자가 아니었어. 그렇죠. 타이완이 나에게 져줌으로써 나에게 다가옴으로써 나는 제국주의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만 하더라도 식민지를 만들긴 했지만은 이미 한 200년 전부터 반쯤 지배하고 있던 나라를 먹은 거고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자기랑 전혀 연고가 없는 데를 갔다가 먹은 거잖아요. 새 거예요, 새 거. 예. 유럽이 하는 방식대로 쳤어요. 예. 그리고 제국주의 일본으로서 첫 번째 성과물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 왕정 시대 유럽에 대한 역사서를 보다가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한. 그렇죠. 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타라입구다. 아니야. 15세기에도 그랬대고 14세기에도 그랬지만 그때는 조선을 가진 건 아니잖아. 그렇죠. 예. 이건 해 잡섰다 드디어. 그리고 상당한 공을 들인 나머지 역시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본이 점령했던 식민지 중에서 가장 후한 평가를 받아요. 어디에서? 타이완에서. 네. 지금까지 타이완의 민중이 보는 일본이 같다. 네. 일본에 의한 타이완 지배는 이제 조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군인 총독 시절과 문관 총독 시절로 이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일단 뭐 이제 조선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조선과 비교해서 타이완은 저항이 적은 편이긴 했어요. 이거는 뭐 몇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 타이완이라는 데는 한 번도 독립국의 지위를 가져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사람들은 사는데 누가 들어와서 늘 주인 행세를 했는데 이 주인이 네덜란드인지 정씨 왕조인지 청나라인지 일본인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 늘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조선 같은 경우는 신라가 삼한을 통일하고 나서 거의 천년 넘게 통일왕조로서 지배를 했고 그놈의 정체성의 문제. 그렇죠. 최소한 조선 사람들 내가 조선인이라는 자긍심, 아 자긍심까지는 아니었겠죠. 인지하고 있었죠. 인지. 예. 그리고 이상한 소중화 정책에 의해 가지고 옆에 있는 주변 이웃들을 모두 개무시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는 또 민족주의라는 게 개발이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 민족이 어떻고 저렇고는 아니었겠지만 소중화주의에 그렇죠.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 동네에 이런 이렇게 생긴 우리 동네 출신의 현령. 그 위로 올라가면 옆 동네 출신이지만 하여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연락은 닿을 수도 있는 참판, 판서. 예. 그 시에서 난 왕. 그런데 대만에 살던 사람들이, 타이완에 살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글쎄 관공서란 그냥 특이한 사람들이 가 있는 곳. 그러니까 뭐 등봉이나 때려가고. 그렇지. 네,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누가 동사무소에 애정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등본 떼주는 것들 누구로 바뀌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누대에 걸쳐 자신의 나라를 가진 조선과 그렇지 않았던 타이완의 경우는 좀 많이 달랐고요. 두 번째는 당시 한반도는 저항 세력이 도망갈 수 있는 데가 있었어요. 만주가 네. 있었고 육로로 튈 수 있는 데가 있었는데 연해주도 있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육로를 통해서 간도로 가고 맞습니다. 이 만주 일대에서 무장항쟁을 이어간 반면에 타이완은 섬나라예요. 이기려면 완벽하게 이기든가 지려면 깔끔하게 져야 되는. 네. 그러니까 몇몇 유력자들은 도망갈 수가 있었겠지만은 아까 보신 군대 단위가 조직적으로 이주를 하기에는 바다는 사나웠고 그렇습니다. 뭐 다 난민 되기 딱 좋죠. 뭐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나 그러게요. 이런 사람들 보듯이. 네. 마지막으로 조선 병합의 경험은 이 나라를 통째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인은 그대로 일본인이 되어야 했고 네네. 그랬지만 타이완 같은 경우는 청나라 전체를 먹은 게 아니라 청나라 일부 지역을 점령한 거예요. 네. 그래서 타이완 거주민들에게는 점령 초기에 국적 선택의 자유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몬스키 조약 5조에도 명기가 되어 있는데 타이완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1895년에 조약이 체결됐잖아요. 1897년 5월 8일 즉 조약 체결 25개월 후까지 내 국적을 중국으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이주할지 아니면 일본이 될지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아 이게 미얀마 얘기에서 나오던 그 디노미네이션 화폐개혁의 이야기하고 비슷하네요. 네. 한 달 안에 처리하면 다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하라고 하는 정책이잖아요. 2년 반 줬으면 뭐 아주 할 말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때는 뭐 은행이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금부치 같은 이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재산들은 내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들고 이동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같지, 그러니까 디노미네이션하고 조금 다르죠 상황이. 그렇죠. 예.
그 디노미네이션도 시간을 길게 줬으면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네. 시간을 얼마나 주느냐가 그 정책의 진정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재산 좀 있다는 사람들 아니면 대놓고 친일파가 아닌 바에는 청나라와 연관이 좀 있었던 이제 지배계층이라는 사람들이 네. 모두 중국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상을 주지 않았지만 이런 부자들이 좀 남아 있어야 우리나라도 뭐 최씨 집안 등등 네. 있어야 무슨 저항 세력이 등장했을 때 돈을 자금줄을 제공하고 이러는데 네. 이럴 근거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좀 이씨 사는 사람들은 그냥 국적을 선택해 버렸다. 그렇죠. 물론 뭐 이 사실도 모르고 타이완에 남아서 일본이 된 절대 다수 일반 민중이 있었겠지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순응적이진 않죠. 또 다른 외세가 들어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조선에 비해 저항이 적었다는 정도인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막 다들 문을 활짝 열고 막 웰컴 타라 입고 예, 갑자기 막 이제 막 개다 신고 막 그거 죽을 뻔했다는 건 아니죠. 뭐, 예,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일본 지배 초기에는 이제 조직적인 저항이 있었어요. 그때 일본도 이제 식민지 지배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서 되게 허둥지둥을 대다가 심지어 1898년에는 프랑스에 그걸 팔아버리자라는 얘기를 제국 의회 안건으로 올라와요, 이게. 네. 너무 골치 아픈 거죠. 아, 너무 귀찮아, 막. 가격 먹었는데. 1억 엔이었대요. 네. 네. 네, 1억 엔. 쌉니다. 그니까 이제 덜컥 차를 질렀는데. 그렇죠. 이제 뭐 이제 광도 내줘야 되고, 막 이제 유지비 아니, 너무 힘들고, 막. 연비가 안 나오고, 막. 아유, 막 엔진 오일이 뭐야? 막 이러고, 예. 엔진 오일, 엔진 오일을 2주마다 간다고 생각해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럼 팔고 싶어. 엔진 오일로 가는 차 아니에요? 네. 아니. 너무 과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그러니까 1억 엔에 네. 팔아버리자. 네. 이거는 이 대만을 팔고 이대호랑 1년 동안 계약하자. 이런 얘기죠. 해관 필요 없다. 네. 사탕수수 많이 난다 쳐. 아이고, 오키나와엔 더 많어. 그런 식. 자, 타이완 사람들의 저항 그 1902년을 정점으로 기세가 꺾입니다. 꺾일 수밖에 없는 게 1895년에 일본군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1902년까지 7년 동안 약 3만 2천 명의 타이완 사람들이 죽어요. 150만, 최대 잡아도 200만 정도의 인구였다고 치면은 1%가 넘는 사람들이. 네. 그렇죠. 예. 일제에 죽었다. 이렇게 기반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륙에 있던 사람이 일망타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후에 타이완의 항일운동이라는 거는 그냥 뭐 자치권 청구운동. 아니면은 일본인과 동등하게 대해주세요 같은 공관한 정치 운동의 형식을 띌 수밖에 없게 돼요. 그냥 거죠. 뭐 이등 시민은 싫어요 정도의 사회 운동. 그렇죠. 그 100명 중에 한 명이 죽었다는 건 다 죽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우리나라랑 형태가 진짜 다르네요. 네. 우리는 도시락 던지고 막 목숨 걸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그런 정치. 그렇게,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일단 타이완의 군인 총독 시절은 1919년을 기점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거는 이때 끝나는 이유가 이제 19년 3월 1일 날 우리도 3.1운동이 있나잖아요. 네. 그리고 대대적인 진압을 하고 일본이 문화통치를 선언하는데 이건 단지 조선만 그런 게 아니라 이 1919년을 기점으로 일본이 가진 모든 식민지에서 정책이 바뀌어요. 문민 총독이 나오고 문화통치를 선언하는 식으로. 네. 1919년이 이제 그런 전환의 해였고요. 이후 20년간 전지경제체제로 가기 전까지 이것도 한국하고 똑같은데 20년간 타이완 총독부는 타이완에 대한 동화정책을 실시합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한국 같은 경우는 나라를 잃고 나서 군인 총독 시절에 엄청난 무단통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군인 총독 시절조차 일본은 타이완에 대해서는 조금 특이하게 접근을 해요. 이를테면 인구 센서스를 타이완에서 먼저 실시를 해요. 근대적인 인구 센서스를. 그리고 성공하고 나서 일본으로 가져가요. 아, 테스트베드네요. 네, 테스트베드인데 이게 근대화 정책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한국은 이런 식으로 이용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완에서 회복을 성공을 한 사례들이 일본으로 건너가는 식으로. 한국은 평창기지잖아요, 그냥. 그렇죠. 예. 그리고 식민지 방향 자체가 조선과 타이완은 좀 달랐는데. 아, 워낙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긴 바. 그 사회제도 실험실로 이용했더니 우선 작았죠. 그리고 좋은 일만 생겼다 거기서는. 그렇게 조선과 네. 다른 점이 그거 그 식민지 초기 한반도 남단은 이제 일본을 위한 식량 창고에 가까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쌀 수탈이라고 하는 네. 근데 북쪽은 이제 만주 공략을 위한 공업지대로서 성장을 했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타이완의 경우는 일단 일본의 부족한 식량 문제를 한반도가 담당을 했었고 사실 또 백길이 대한해협은 되게 짧지만 이 타이완에서 일본 뭘 들고 갑니까? 본토로 가려면 힘들어요. 네. 네. 오키나와 거쳐서 막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리적 위치를 이용해서 무역항으로 개발을 좀 하죠. 그렇겠네요. 또 이 섬 자체가 사탕수수 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이제 아주 가치 있는 상업 작물이었고요. 그래서 1905년 정도, 그러니까 식민지 초기죠. 식민지 당하고 한 10년 후부터는 소위 말한 경제자립화에 성공을 해요. 경제자립화에 성공한다는 얘기는 산업혁명 이후 시대로 정착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전공업 제품조차 자체 조달이 가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립경제를 구성하는 거죠. 타이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한국하고 아주 달랐죠. 조선이랑 너무 다르네요. 그러니까 뭐 물산 장려운동 이런 게 없어요. 이쪽 역사에서는. 이미 장려되고 있어요. 예. 네. 어차피 타이완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 전에 있던 중국이나 어차피 뭐 윗대가리들이 바뀐 건데 청나라 때보다 체계적인 거예요. 학교도 막 생기고 막 더 좋아진 거네요. 한국처럼 대놓고 수탈하는 네. 구조도 아니고 청나라는 그냥 내비뒀는데 어디 화자만 써붙여놓고 그렇죠. 1930년대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면은 진짜로 타이완에 대해 평하기를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발전한 곳이다. 30년대 NYT의 평에 의하면 네. 아 이런 통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통치 시대 취향률인데 요건 이제 대만 자료거든요. 타이완 자료인데. 네. 1904년 정도 식민지가 되고 나서 10년 후에는 일본인 아이들의 초등학교 진학률이 67.7%였고 네. 타이완 애들은 3.8%였어요. 네. 근데 전쟁 말기 44년으로 가면은 네. 일본인 애들은 초등학교 진학률이 99.6%, 타이완도 71.3%까지 올라가요. 엄청 올라갔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족해야지. 그러네. 네. 그러네. 만족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네. 살다 보면. 그러니까 이러면 사실 민주적으로 주권을 줘서 찍어준 정부가 이래도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결과가 좋으면 자기가 찍었든 자기 칼로 옆에서 들어왔든 전향도 하고 그래요. 백성들은 좋아합니다. 자기 이익에 반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다가 또 식민지치고 계속 운이 좋은 게 2차 대전 말기가 되면은 그때 오키나와 편에서 말했지만 오키나와는 거의 섬이 개박살이 나잖아요. 아, 네, 그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 인구가 3분의 1이 죽어요. 예. 근데 문제는. 여기서 미국하고 안 싸워요. 예. 원래 미국의 계획은 일본이 좀 싸움을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필리핀을 점령하고 타이완을 점령한 다음에 중국 남부로 상륙해서 국민당군과 함께 중일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라인이 오키나와를 거쳐서 본토를 친다. 이 두 가지 길이었는데. 네. 일본군이 뭐 관타나몰 전투 이후로 이제 너무너무 힘없이 무너지니까 청나라의 네. 마지막 트렌드를 따라하죠. 예. 네. 그러니까 타이완을 점령하거나 중국 남부 상륙을 할 필요가 없이 오키나와에서 직선으로 일본 본토를 공격하는 걸로 네. 방침을 바꿔요. 네. 그러면서 오키나와에서 이 생지옥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타이완은 피해요. 네. 만약에 일본이 좀 더 싸움을 잘했다라면은 단계별로 오키나와가 됐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다음은 또 제주도였죠, 사실. 그들의 길이. 네. 그렇게 예상을 하죠. 아까 처음에 해주신 첫 번째 분기의 문제였던 거예요. 일본이 좀만 잘 싸웠으면 제주도는 지금 같지 않았을 거예요. 예, 대만은 물론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누구의 차지가 됐는가도 달라졌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예. 어쨌든 유리했던 전황 때문에 타이완은 지옥 같은 뭐 집단 자결, 일본군의 전쟁 막판에 만행 이런 걸 거치지 않아요. 이게 참 씁쓸한 얘기인데 인간은 자기가 겪은 경험이 타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될 수밖에 없죠. 네네. 네, 네, 내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본이 얼마나 타이완에 공을 들였나. 타이완이 운도 좋았죠. 네. 그리고 일본이 약한 바람에 타이완은 어떻게 총칼을 피했나. 그렇죠. 예. 그만큼 일본의 타이완에서의 식민지 정책은 성공적이었고 일본 내 극우들의 부심의 상징이에요. 극우들은 늘 야, 조선 애들은 왜 저래? 도대체 타이완 애들이 이렇게 만족하는데 이 불만 많은 놈들 뭐 이러고 태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타이완 사람들은 당근으로 통치가 되지만 조선인은 채찍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따위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식민 정책의 근본이 달라서 나온 반응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네. 예, 예. 타이완 사람들의 일본인에 대한 호감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네. 일단 뭐 타이완 노인들이야 뭐 언제 좋아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건 뭐 내용을 아예 빼고요. 이것도 일본 극우 애들이 또 뭘 빼요? 맨날 서베이를 하면은 이 노인 애들 데리고 서베이해요 극우 애들이.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되게 잘했어요 막 이러는데. 아 그거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당장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박정희 때는 거리에 깡패가 없었다고. 그렇죠. 삼천개혁 때 되게 좋았다. 그런 데도 되고 아빠 그 깡패는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그럼 이해 못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네, 일단 네. 이거를 준비하면서 한국인 청취자죠.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부터 벗어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가져온 통계는 타이완에 있는 민진당,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권당이 됐죠. 야당이었다가 네. 네.
그 민진당의 정책연구원인 국책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2006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타이완 사람들이 가장 호감을 느끼는 외국인이 누구냐는데 일본인이 27.1%, 넘버원, 미국인이 22.7%, 중국인 11.1%, 한국인 9.3%였어요. 2008년에도 재미있게 조사를 하는데 2006년 조사에 1, 2, 3, 4 위만 가지고 설문을 짰어요. 그랬더니 일본이 40.2%. 가 나왔죠. 네. 엄청 좋아하네. 네. 그러네. 엄청 좋아해요. 한국에서 느낀 감정 다르고 일본도 되게 타이완 사람들한테 친근감을 또 느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자신들이 실패한 대동아 공영권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타이완에 찾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으면은 모두 타이완처럼 해줘가지고 이렇게 잘 살려고 했는데 우리가 망했어요. 찡찡찡찡 되는 게 일본 극우 애들이다 보니까 네.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조선 빼고는 다 잘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중국 애들도 갈궜어요. 아 물론 네. 그런데 네. 그러니까 중국은 뭐랄까요? 일본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들은 것 같아요. 너무 넓은 평원에 모여 있는 양떼들 같다. 치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관리가 힘들다. 우리 올 말쯤에 만주국 한번 해볼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일본 얘기를 우리가 조금씩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동아시아의 역사를 허구한다 이제 한타님은 나오시면 이야기하게 돼 있는데 동아시아의 현대사를 얘기했는데 일본 안 나오긴 어려워요. 그렇죠. 일본 그렇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일본이 진짜 주인공인 스토리는 한반도의 북쪽 있죠. 그렇죠. 예. 한반도 북쪽에도 있고. 그때 조선인은 또 일본인과 중국인 사이에서 1.5인 일본인으로서 네. 뭐 모두가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아, 뭐 매우 그렇습니다. 네, 또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네. 언제 네. 하죠 이거는 진짜. 아, 그 얘기 진짜 엄청 드라마틱하죠 다. 드라마틱하거나 네. 개까이겠죠. 네. 개까일 겁니다. 네. 아 저희가 드라마틱하게 까일 거란 얘기였어요. 그렇죠. 예, 예. 네. 일제시대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하죠. 듣기에 하나도 안 불편합니다. 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얘기해보죠. 원래 불편할 거라고 예상하고 들으셨던 분들은 되게 안 불편하셨을 거고, 원래 아무 생각 없이 들으셨을 분들은 되게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예. 일본이 잘 통치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크게 방송을 하다 보면 뭐, 미얀마 편에서는 갑자기 민족영웅 아운산이 일본군이 돼가지고서 미얀마를 해방시키질 않나. 저희가, 혹은 조수이강 환타께서, 이 일제시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고조선부터 뛰어넘어 오셨어요. 달려오신 거예요. 네. 지금의 어르신들, 아직도 대만에서 표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상당수의 계층이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며, 큰 땅의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저 수복해야 되는 중국 혹은 통일돼야 되는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네. 그 시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일제를 건너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일제시대는 다른 어떤 동아시아 나라들이 겪은 것보다도 니트앤클린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시간 떠든 것이지요. 어제까지 앞에서 말이죠. 그 네. 민족주의자분들은 더 일본의 지배를 민족주의자분들. 예, 빠는 게 아닙니다. 예, 타이완에도 분명히 이제 뭐 정신대 문제도 있고요. 예, 많은 문제가 있어요. 네, 네. 혹시 오해하실까 봐. 그러니까 보편적인 정서가 이렇다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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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타이완 사람이 그렇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보편적인 우리 이제 그대로 이게 웃긴다는 아닌데 되게 웃긴다. 민족주의자분들을 위해서요. 저희들이 한국의 전쟁범죄사 특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시원하게 한번 들어보자. 나중에 하여간. 아, 결국은 각 지역별 환타의 시나리오. 기승전 일제. 예. 까지 전달을 해주신 조수이강 환타님. 네. 이번 주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그래도 부모님 선물인데 이것저것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디톡스 효과, 혈액순환 개선 효과, 항산화 효과, 활성산소 억제. 다 알아보셨나요? 비교하실 필요 없죠?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노트북도 컴스테이션에서 낭만의 도시 프라하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맥주 홉 추출물과 식물성 자연성분이 피부를 편안하고 깨끗하게, 머릿결은 윤기 있고 부드럽게. 아름다운 디자인과 기분 좋은 향기로 나만의 포근한 웰라이프를 연출해보세요.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까놓고 얘기해야죠. 빅그린 광고를 네. 하다가 이 퓨어체크 광고를 하고 퓨어체크 광고를 하다가 빅그린 광고를 할 때 아, 동전의 양면처럼 느껴져요. 왜요? 광고업자가 얼마나 사악한 놈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빅그린 광고를 할 때는 천연유래 성분만 들어있어서 향기고 뭐고 거품이고 뭐고 매우 합리적이다. 퓨어체크 광고를 할 때는 네. 아, 냄새가 짱이다. 기분이 막 좋아진다. 성분이 뭔지 알 바 없이? 예. 네. 빅그린 광고를 할 때는 다 천연유래 성분이므로 어, 향기도 독하지 않고 세지 않고 거품도 별로 안 나는데 맞아요. 개운하다. 기분 좋다. 뭘 써도 기분이 좋대. 결론은 뭐죠? 팔겠다는 겁니다. 팔아야죠. 일본은 네. 이렇습니다. 병참기지로 삼으려는 나라에서는 족칩니다. 땅이 넓은 나라에 가서는 성질 나쁜 담임선생님이 80명 있는 반을 한꺼번에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네. 얘 때리고 쟤 때리고 얘 때리고 쟤 때리고 너네들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막 뭐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땅에 우리가 그다지 쓸모도 없는 땅에 가면 이뻐해주고 막 네. 정원 가꾸고 사회사업을 그러니까 정원을 네. 가꾸어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척식을 하기 네. 귀찮으니까 거기서 정원을 가꾸는 거야. 네. 네. 그래놓고 정원에서 이렇게 뛰어놀게 해주고 학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길르고. 세우고 병원 세우고 개도 네. 기르고 대만산 개가 일본에서 심은 유명한 개가 있을지도 몰라요. 예. 네. 마음은 똑같습니다. 네. 영원히 해먹겠다. 어, 영원히 네. 해먹으시려고요? 아니요, 저 말고. 빅그린 팔고. 아, 빅그린하고 퓨어체크. 네. 아, 그렇구나. 영원히 해 먹어야지. 그 얘기잖아요. 잘 지금. 돼야 돼요. 예. 지금 자기 고백. 네, 그렇습니다. 네. 어, 향기가 많이 나도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세대 얘기 약간 이제 자유중국 얘기하면서. 자유중국이란 말 되게 이상하죠, 청취자 여러분. 20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중국 자유여행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좀 싼 여행 상품. 29만 9천 원. 근데요, 심지어 제가 기억이 이제 환타님 말씀을 들으면서 났는데 자유중국이라는 말이 익숙해지기 전에는 대만의 존재를 모르시던 어르신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타이완과 타이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말로 쓰면 태국과 대만이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근데 저는 안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루마블 세대니까. 아, 타이완 되게 싸죠. 20만 원. 부루마블 세대면 타이완이 짱만만해요. 그러니까 타이완 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고 그랬었어요. 타이완 따이나 사고. 뭐. 그렇지만 네. 부루마블에 나와 있는 도시하고 나라 있죠. 네. 경제 강국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때. 그렇습니다. 예. 그때 80년대에 그런 말 많이 했죠. 그 저 옥토퍼스 시절에 막시무스 옥토퍼스 시절에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인이 해가지고 네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마리 용 그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게 우리 광고주로 얘기하면 컴스테이션입니다. 지금까지도 PC에 들어가는 웬만한 중요한 물건들은 다 대만에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메인보드 대만산. UMC 있죠, UMC.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칩스. 네, 맞죠. 예. 에이서, 뭐 이런 거. 네, 에이서. 아서, 아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을 다 했어요.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이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용만 까는. 그렇습니다. 아, 의미 둘려 그러신다? 어, 어떻게 알지? 여간에,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이 깔아준 베이스를 일본이 네. 깔아준 공업화로 중흥할 수 있는 배경을 네. 중국이 걷어찼고 그것이 북한이라고 보통 예, 아시아 현대사에서는 봅니다. 네. 중국이 걷어차지 않았더니 그렇게 잘 된 나라가 대만이죠. 예, 중국이 들어가서 또 풍지박산 내지 않았더니. 그럼 일본을 지금 되게 칭송하시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네.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도 그 동네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했겠더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미얀마 때는 70%에 달하는 메인 민족은 서로를 미워하는 쪽으로 늙어들 가셨을 것이다. 네. 근데 대만에서는 아 일제 때 이거 해놨고 저거 해놨고 무슨 뭐 건설사고나 안전사고 같은 거 일어나면 일제 때 지은 건 안 그랬다. 이건 우리 어른들도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른들도 한국 우리 산업화 은행 건물이나 뭐 이런 거 보면서 네 우리 산업화에 근데, 대한 추억이 되게 많잖아요. 장년층에서. 근데 남쪽에 네. 있는 한국 대한민국은 산업화 시절이 일제 시대가 아니라 박정희 시대니까 네. 박정희가 곧 일본인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네. 대만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네. 그 부분이 되게 많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 부분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 이제 방송 작가나 기자들의 마음을 이해를 했어요. 이거 이제 환타님 준비하신 거 얘기 많이 들으면서. 네. 예. 대만의 과거사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언론에. 일본을 예뻐하게 된. 통계를 뽑을래도 막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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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야 이게. 그래서 양안 관계를 제대로 조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예. 중요한 전제를 환타님이 십자가를 지고 깔았습니다. 여기서 친일 문제가 불거지면 환타 탓. 그렇습니다. 네. 네. 다시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저희는 들은 죄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고개를 주워거리고 그냥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강요에 의한 자백이죠.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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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하 교수 월급도 압류당했다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출연료 압류당하고. 예! 아니구나. 그러면 법정에 가져가는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압류당하실 것 받지 마세요. 네. 약간 이적 발언은 서슴치 않는 저수위가 환타님과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교적 시사교양 프로인데 네. 이번 주에는 계속 지난주에도 그렇고 교양 쪽으로 가고 있죠. 네. 왜냐? 전운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아, 네. 둥둥.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선거 방송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네. 저희들은 이런 교양 이야기들로 여러분들 계속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한동안 오늘까지의 타이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어디 가서 양안 관계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는 쯔위 열혈 팬 고등학생들을 만나도 지지 않게 만들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귀 쫑긋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업데이트도 놓치지 마시고요. UMC의 책임 프로듀서 피납지인 유명상 씨와 김상주 엔지니어 이현아 공보수석이 다음 주에도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